안녕하세요,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벚꽃이 만개를 해서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 메로구이 영상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참치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참치집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인분에 한 21,000원, 25,000원 뭐 그렇게 하는 참치집들이 많은데, 이 가게는 특별하게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서 100g에 뭐 참치 머리살 뭐 100g에 16,000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양을 못 드시는 분들이나 특별한 부위를 좀 더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드리는 참치집이고요. 그러면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가게가 테이블이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바깥에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벚꽃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바깥에서 한번 세팅을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기본 스키다시가 여기는 전문 참치집이긴 한데 여러가지 막 횟집처럼 스키다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참치 대가리 찜인데 이게 참 맛있습니다. 참치 머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같이 들어간 무를 좋아합니다. 무가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나오는 게 요거 참치 샐러드? 참치 샐러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무침 샐러드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진짜 제일 제가 좋아하고 자주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백김치입니다. 참치에다가 백김치를 싸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여기 오면은 한 3번, 4번은 리필을 해서 먹는 그런 백김치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여기를 와보시면은 백김치 맛을 꼭 보시고 한번 드셔보시죠. 진짜 맛있습니다. 드디어 참치가 나왔고요. 제가 시킨 거는 지금 눈다랑어, 머리살, 가마살, 뱃살, 등살, 황새치, 뱃살, 연어는 시켰는데 연어는 따로 주신다고 하네요. 자, 100g에 뭐 16,000원에서 13,000원, 만원 뭐 요 정도 하는 선이니까요. 특별하게 우리 왜 모듬을 시키면은 요 황새치 뱃살이 더 드시고 싶다 하면은 뭔가 요것만 더 달래기 뭐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는 그냥 드시고 싶은 것만 더 시키시면 되는 거죠. 일단 군침 다시니까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간장에다 와사비를 듬뿍 발라서 먹습니다.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돼. 황새치 뱃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황새치 뱃살이거든요. 끝나죠? 이 집은 뭔가 다른 데보다 특별한 게 있습니다. 와서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자, 기다리는 사이에 연어도 나왔습니다. 연어는 조금 이따 먹기로 하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김에 싸서 많은 양념을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머리살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몰라.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생강, 이렇게 해서 간장을 찍어서 일단 그냥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바라삐리뽀 한번 외치겠습니다. 바라삐리뽀.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치를 백김치에 싸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담백하면서 참치의 느끼함을 조금 잡아주면서 백김치의 새콤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좋아요. 대박. 제가 여기까지 참치집을 몇 군데를 다녀봤겠습니까? 참치를 엄청 좋아하는 참치 매니아인데 이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 집만의 특별한, 말을 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치 뱃살입니다. 요번에는 무순을 살짝 얹어서 백김치를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자, 너무 좋아. 빠라 삐리 빡. 아, 요 집에 또 특별한 게 요 참치 내장 젓갈입니다. 살짝 구수하면서
뭔가 꿉꿉한 향이 나요. 근데 요거만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요거에 싸먹으면 또 기가 막히죠. 좋아. 이 맛에 유튜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어 한번 먹어볼게요. 연어는 요 타르타르 소스를 주십니다. 다른 거 많이 안 넣고 타르타르 소스 찍어서 양파만 얹어서 먹게요. 먼저 마세요. 아. 연어는 저는 솔직히 느끼해서 좀 좋아는 하는데 많이는 못 먹거든요. 근데 한 3점까지는 최고의 맛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연어 오롯이 하는 영상이 있죠. 야, 그거는 진짜 먹다 스테이크 먹고 구워 먹고 지져 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었는데 그래도 남았어요. 아, 좋아라 구워봐. 아, 머리살이죠. 머리살은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머리살인데 그거 아시죠? 요 부위가 초육회 맛이 난다고 해서 요거는 기름장에 찍어 먹는 부위입니다. 맛있어요. 이건 TMI인데 초육회 맛이 난다. 뭐 어떤 생선은 무슨 맛이 난다. 뭐 배 맛이 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초육회를 먹지 얘를 먹어. 초육회 맛을 먹고 싶으면은 초육회를 먹어야지.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TMI. 어허. 허연 거 보십시오. 이럴 때 느끼할 때 느끼함을 잡아주는 참치 대가리 조림. 세팅을 한번 하고 빠라삐리뽀를 한번 외쳐야죠. 얹을 수 있는 걸 다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참치 샌드위치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참치 샌드위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황새치 뱃살. 따라라라뜨. 따라라라뜨. 와사비 너무 많이 넣었어. 입니다. 이 맛에 삽니다. 이 맛에. 우리 고생하시는 PD님 제가 한 점 싸드리겠습니다. 제일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무순을 얹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PD님. 기가 막히죠? 맞아요. 자, 기대하듯 메로구이가 나왔습니다. 요 메로구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 메로구이 영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여기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메로구이 10kg를 구매해가지고 먹은 겁니다. 근데 확실히 전문가가 구운 게 확실히 틀리긴 틀린데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꼭 드셔야 될 게 메로구이. 요게 메로 대가리예요. 메로구이 이거는 진짜 꼭 드셔야 됩니다. 왜 꼭 드셔야 되냐면 참치를 많이 먹으면 뭔가 차가워. 뱃속이 차가워. 그럴 때 담백하잖아요. 너무 담백해.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느끼한 거 들어가 주면은 기가 막히죠. 살 보세요, 살. 이거 다 살입니다, 살. 그냥 죽이죠. 껍데기랑 살이랑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메로 대가리인데 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먹을 게 참 많습니다. 꼭 시켜드세요. 이거는 진짜 먹어야 되는 메로입니다. 자, 빠라삐리뽀 한번 하고 먹겠습니다. 빠라삐리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들 꼭 드세요. 여기 오시면은 이제 식사하시는 장면이나 뭐 그런 거 SNS나 뭐 어디에 올리시면은 요 알맞기를 서비스 주신답니다. 사장님께서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요거 알맞기 또 후식으로 괜찮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SNS 한번 올리시고 요거 드셔보세요. 요것도 기가 막힙니다.
사장님이 요리 솜씨가 엄청 납니다. 아, 과음했습니다. 과음. 제가 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많이 먹었네요. 자, 여기 파주 문산 당동리에 있는 황금 참치입니다. 여기 뭐 제가 광고료 받고 그런 거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이 근처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뭐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오셔가지고 맛있게 맛있는 참치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는 것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 플리즈.